결국 이 모든 돈은 우리가 낸 세금에서 충당되고 있다는 얘긴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자, 과도한 편의 제공 및 유인 행위가 불법인 것은 명백하나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라고만 서면 답변이 왔는데요. 자,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부 의사들 그리고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일부 환자들, 이를 방관하는 국가기관이 우리의 세금을 오래전부터 낭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영리만을 추구하는 불법 행위 더 이상 사라져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10월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의 달인데요. 예. 여기저기 행사가 참 많이 있던데 아이들 함께 가보고 싶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네, 그 고민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아, 아주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아주 다양한 문화체험들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솔깃하시죠? 많이 솔깃하네요. 네, 탤런트 최재원 씨와 딸 유빈 양이 함께 체험을 하고 왔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그렇지. 무료한 토요일 아빠, 오후. 아빠, 나 이거 좀 밀어주면 안 돼? 안다. 오케이. 어, 좋아, 좋아. 이 냄새 되게 무서워. 아이고, 유빈이 귀엽죠. 여기가 솔직히 가다 있었던데. 태원대. 공업방에서 남다른 예능감을 뽐냈던 분이요, 기억하시죠? 아빠 미워. 아, 아빠가 있잖아. 지금부터 그러면은 재밌게 놀아줄게. 그럼 우리 뭐 하고 놀까? 그래서 주말에 우리 아이들하고 좀 유익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데 뭐 없을까? 늘 이게 고민이죠. 그렇습니다. 자, 제대로 흥이오를 두 사람. 서울에서 2시간여를 달려고 한 곳은 충남 서산입니다. 폐교를 문화예술공간으로 꾸민 곳이라는데요. 여기 학교 있잖아. 학교를 다시 만들어서. 봐봐. 어, 언니, 오빠들 뭐 만들어봐. 와. 네, 이곳에서는 토요일마다 가족과 함께하는 나무 공예 수업이 진행됩니다. 친환경 순수 원목만을 사용하는 게 특징인데요. 네, 이거 우리 만드시고 네, 나무 공예에 첫 도전하는 분이요.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분야지만 모든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길 수가 있겠죠. 자, 드디어 아빠와 유빈이 합동작품 1호가 탄생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학교, 나무라는 단순한 소재로 가족 간의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데요. 여기 와서 이거 체험하면 재밌어? 어떤 게 재밌어요? 만들면서 다 만들면 신기해. 가끔 이렇게 석준이하고 오시나요? 매주 오고요. 네. 아이 정서면도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네. 혼자가 아니고 또 가족도 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가는 아이들. 마을 주민의 트랙초를 개조한 일명 요꽃마차 때문인데요. 요꽃마차예요. 자, 도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재미 덕분에 아이들에게 단연 인기입니다. 트랙터가 저렇게도 활용이 돼요. 농바지 씨도 보이고.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농촌 풍경 감상용. 이곳에서 얻어가는 보너스입니다. 체험 제대로 하겠네요. 그렇죠. 네. 트랙터에서 내린 아이들은 깊은 숲속까지 들어왔는데요. 인디안 숲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인디안이 되는 거야. 아이, 재밌겠죠. 태풍 때 쓰러진 나무를 재활용해서 만든 체험장. 아이들은 그저 신나고 엄마들의 장난기도 발동되는 시간입니다. 아, 그때 한쪽 마음 이상하잖아요. 됐다는데 계속하세요. 누가 더 신난 걸까요? 자, 꼬마 인디언들의 첫 번째 탐험 코스는 출렁다리 건너기. 어찌 아이들보다 최치원 씨가 더 신난 것 같죠? 더 좋아하시네요. 예. 두 번째 코스는요, 밧줄 잡고 나무 장애물 오르기. 아, 그런데 아이고.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진 유빈인데요. 아이고. 언더 쳤을까 모르겠네요. 인디안들이 이렇게 넘어지면서 배운 거야. 아빠 머리. 예.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 흐트러진 머리띠를 다시 씌워주다가 그만 웃음보가 터지고 마는데요. 아유, 우리 유빈이 정말 귀엽죠? 예. 다시 교실로 들어온 가족들.
자, 마지막 수업은요. 가족 우체통을 만든 의미를 생각하며 서로에게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엄마, 아빠.